2001년 미국의 유명한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000년간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50명 중 한 명으로 오병감을 꼽았습니다. 13행에서 가장 유명한 상점 이화행의 주인이었던 오병감은 그 당시 미국 최고 부자보다 4~5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자급자족이 가능했던 중국은 유럽과의 대외 무역에서 원하는 것이 은밖에 없었습니다. 13행엔 은이 쌓여갔습니다. 1834년 자기가 선부 자유자산 2600만 各银元. 那如果这算为银两呢? 是1782万两. 那这个数额有多大呢? 它接近清政府一年国家财政收入的一半. 경제 잡지 이름으로도 유명한 포브스. 미국 최대의 철도 사업가였던 그는 8년 동안 오병감의 양자로 지내며 일을 도왔습니다. 그 대가로 오병감은 50만 멕시코 은원을 지워줍니다. 이 돈을 기반으로 포브스는 미국 경제계의 최대 거물이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외국 론천 사실상의 부동산 항상 但是 대반就是 英国人啊或者一点什么的那么这里面也有一笔很大利润